지금 입질이 전혀 없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고기를 낚으러 온 게 아니죠. 예, 세월을 낚으면서 힐링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고기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잡으면 되죠. 예, 미친놈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 낚시 방송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오늘은 시방에서 오랜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원투 바닥 낚시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지 마시고 산속에서 명상하는 스님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고기 안 나와요. 저는 오늘 세월을 낚으러 왔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오늘 바다 구경 하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힐링 방송인 만큼 저질스러운 단어나 욕을 절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웃기지도 않는데 자꾸 웃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예, 제가 절대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거나 민망해서 웃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잘 뱉어요. 네, 지금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놨고요. 어디 한번 세월을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방 조제가 오늘따라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예, 장관입니다. 서울 근교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네요. 예, 마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예,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바람은 1도 안 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살짝 햇볕을 가려줬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것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인데요. 예, 대자연의 기운이 저를 도와주고 있나 봅니다. 지금 입질이 전혀 없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고기를 낚으러 온 게 아니죠. 예, 세월을 낚으면서 힐링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고기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잡으면 되죠. 예, 미친놈 아닙니다. 고기도 안 나오는데 놀면 뭐 하겠습니까? 예, 제 주변에 쓰레기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데다가 이런 거를 버리다니. 아이고, 나쁜 사람들. 에헤이, 참. 낚싯줄은 제발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아이, 정말 나쁜 사람들. 아이, 나쁜 사람들. 에헤이, 참. 에헤이. 나쁜 사람들. 어? 에이, 정말. 아이씨.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포인트는 시야방조제에서 저도 처음 던져보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한두 번 걷어보니까 밑걸림 없이 스무스하게 올라오네요. 발판도 아주 좋죠. 이 좋은 포인트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안 아래 휴게소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초소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요. 예, 저 위를 보시면 과속 위험이라는 푯말이 보이시죠? 요 밑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지 될게 밑걸림이 없다는 뜻이지 고기가 잘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고기도 안 나오는데 바다 구경하시면서 좋은 음악이나 감상하시죠. 시간은 별로 안 남았는데 지랭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오늘 지랭이 친구들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지랭이 친구들아. 오, 뭐지? 오, 여러분. 예, 쏘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멋지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쏙 친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낚시 힐링 방송이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관대하니까요. 나는 관대하다. 얏! 아이, 무척 가볍네요. 아이, 가볍다. 아이, 너무 가볍네요. 아이, 참. 아이, 이런. 와, 여러분들, 저 철새 떼 좀 보십시오. 와, 장관입니다. 날아가는 새들아, 안녕! 안녕! 네, 저는 지금 두 번째 초소 옆으로 포인트를 이동했는데요. 여기는 조금 밑걸림이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는 밑걸림이 살짝 있어야지 고기도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옮긴 포인트도 입질이 전혀 없네요. 거기나 여기나입니다. 아이, 참. 이럴 수가. 어허, 참. 아이씨,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욕이 나올 뻔했네요. 시방도 속초처럼 꽝꽝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 흔한 망댕이 입질 한번 없네요. 입질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고 그냥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또 가볍네요. 어? 아이, 역시 밑걸림. 예, 밑걸림이 있어도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절대 짜증내지 않아요. 제가 잘못 던져서 그렇죠. 아이, 야이씨, 야! 자, 그냥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이고, 가벼워라. 아이고. 야. 그래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 여러분들. 새끼, 개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여러분, 오늘 시방에서 힐링 낚시 방송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힐링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오늘 계획대로 세월을 아주 많이 낚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아름답고 고운 말만 했더니 혓바닥에 기름이 아주 많이 꼈네요. 네, 집에 가서 떼수건으로 빡빡 문질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